좀 계속 하니 참 맛있대요. 이게 낚시가 크면 좀 질기거든. 근데 이 낚시가 적당해. 딱 먹기 좋게. 한 입에 쏙 들어가더라고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낙수가 쓸데지가 않아, 쓸데지가 않아. 그러니까 쓸데지가 않아. 햇낙지야 이게. 근데 처음 먹어네 햇낙지를. 아, 난 이게 먹고 싶어요, 이거. 맛있어,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바지락전. 딱 맛있는, 딱 맛있는 때 먹었네. 그래, 저 아래 지방은 요 조그만 거 꼭 잡아요. 잔인 할만하네. 와, 잔인 할만해. 이거 무침 거야? 야, 무침까지. 맛있어. 아, 맛있네. 여기 김치 살짝 들어가고, 어? 김치 올리고, 바지락 두 개 올리고. 와, 저렇게 올려야 돼. 야, 저렇게 먹어야지. 거기에 죽어. 하하가 잘, 맛있게 먹어, 하하가. 이 삼합이 진짜 맛있네요. 명수 씨도 바로 따라하네. 당신 바지락은 안 사 먹어. 네. 아니 이렇게 많이 안 먹어봤죠. 그죠? 아, 이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, 이 삼합이 바지락 축제라네요, 지금 축제. 저 이렇게 바지락 많이 먹어. 아, 이렇게 바지락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이만큼에 한 3, 4천 원 가지 않냐? 이만큼에? 플라스틱 이만한 그 접시에다가 마트에 가면 그렇게 먹잖아요, 보통. 우리가 직접 잡은 걸로 하니까 더 의미가 있어. 근데 혼자 먹다가 이렇게 셋이 먹으니까 맛있네. 그죠, 그죠. 훨씬 나죠. 선생님은 여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? 원래 뭐 하셨어요? 좀 실례가 안 된다면? 방앗간이었지, 방앗간. 아, 진짜요? 방앗간이요? 안산에 있다가 네. 와이프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. 내려오게 된 거지 이제. 아니 그러면 저 사모님은 건강이 왜 안 좋아지신 거예요? 뭐 이유가 있으세요? 이유는 뭐 배란간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마음의 병이 좀 그래서 그냥. 사모님 건강은 좀 좋아지셨어요? 좋아졌죠. 그래서 지금 아유, 다행이다. 사모님 몸 좋아졌으면 같이 사셔야지 왜 들어와 계시고. 바다를 이제 싫대, 무서워. 사모님은 이제 이쪽이 좀 진절머리 나신 거예요? 그렇지. 형님은 또 여기에 사랑에 빠진 거. 매력이 뭐예요, 매력? 혼자 여기 계시는 매력? 잡생각이 안 된다. 스트레스 안 받는 거, 스트레스.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, 할건 하고, 배고픈 밥해 먹고.